혼란스런 과정.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배움이 됩니다. 정당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아. 정당들은 말이야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당에 좋은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설득도 하고 약속도 해서 데리고 와. 맞으면 체육당은 김준성을 당대표, 우리 체육당에 들어오면 당대표를 줄 테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거지, 말하자면. 이제 페어플레이를 약속하는 거야. 여러 사람이 모이면 갈등과 마찰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 역시 정치입니다. 정치가 필요한 이유죠. 그렇지. 페어플레이를 위해서 악수. 각자 악수, 박수.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맞으면 이런 것들이 다 정치라고 하는 이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 어린 친구들이긴 하지만 이 권력 의지 같은 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기도 하고 권력의 그러니까 정치의 본질이 이 권력 의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정말 살아있는 체험들을 통해서 정치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것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경쟁에서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공약입니다. 우선 체육 시간을 늘리겠습니다. 좀 잘해야 되겠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담고 있느냐. 좋은 공약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체육당 공약 한번 살펴볼까요? 넓은 운동장이 없는 여건을 고려해 좁은 공간에서도 다양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약. 아이들의 바람을 잘 반영한 것 같죠? 그냥 우연 이렇게 했어요. 이상해요? 바꿀까요? 의견을 내주세요. 야, 그러면 교장실에 가서 체력을 요구해. 아, 안 가! 안 가! 아, 다 가면 너무 안 돼. 우리 아홉 명이야. 그러면 당대표랑 대변인이랑 내가 가면 되지. 아 그래 그러면은 우선은 그럼 이렇게 세 명. 어, 가고 싶은 사람 우선 가고. 아 아니야 야 주호야 네가 팻말 다 주로. 체육당 아이들 교장 선생님은 왜 만나려는 걸까요? 공약 같은 게 좀 실현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참 우리 학교는 체육 문제에 대해서는 체육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운동장이 없다는 거죠. 좋은 공약 두 번째 조건 바로 책임과 실천입니다. 설득력이 있겠죠. 하여튼 그런 것들 모든 준비물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지금도록 준비해줬다. 운동기구 설치에 대한 약속까지 받아낸 체육당. 공약 실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 공약을 좀 더 바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체육당의 순조로운 행보에 언론도 주목합니다. 아니 그런 걸 실천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공약의 실천이 가능하느냐? 네. 제가 생각이 나면 다시 불러서 이 의견에 대해 인터뷰 해주신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공약은 그야말로 공적인 약속, 사람들의 요구를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책임과 실천이 중요한데요. 또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그저 장밋빛으로 포장되고 모호하다면 곤란하겠죠. 지금 자유당이 이와 같은 곤란한 상황입니다. 표정이 어두운 아이들.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묶어두면 우리가 자유시간을 좀 더 길게 누릴 수 있고 좀 더 여유를 보면 자유당 대다수 아이들이 주장하는 건 바로 타임블럭제.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있는 거지. 그거는 수업 시간에 방해하는 거잖아. 그럼 생각해봐. 그러면 교실 70분
자신과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조율해가는 과정. 자유당 아이들 간의 정치가 삐거덕합니다. 우리가 너희가 체육당에 잘 풀리고 있어? 그래, 뭐.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어. 너희 뭐 부족한 거 있어? 어? 부족한 거? 부족한 거? 약간 반론. 반론, 피부. 의견이랑은 다 되는데. 내가 체육당으로 가질게. 어. 그래서 우리 의견에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내가 우리 의견 다 알아. 어. 그러니까. 그래, 가자, 그럼. 체육당. 다름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 자유당 두 아이들 탈당을 결심합니다. 자유당은 뭐 범위는 안 되겠지만 하나의 문제에 관해서 자꾸 똑같은 얘기로 공격이 되면서 반대와 찬성 의견만 나뉘고 있습니다. 저기요, 왜 그랬어요? 자유당 아이들의 원망이 쏟아집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경쟁자가 된 상황. 이 역시 정치의 한 단면이죠. 자기 의견 안 들어줘서 좀 삐졌나. 그래서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그거에만 계속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야기 계속 되풀이되고 그러죠. 근데 갈린 것 뿐이지. 근데 그런 것, 갈린 것 때문에 얘네도 상처 입었고, 우리들도 상처 입었다고 생각해. 묵묵히 이 상황을 지켜보는 자유당 대표 수림이. 아무래도 체육당은 중요한 그 정확한 목표가 있고, 자유당은 그냥 약간 업무불이, 약간 이상,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조금 정확하지 않은 의견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그렇게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와 시련이 닥칠 때 발휘되는 법. 대표 수리미는 아이들을 독려합니다. 여러분의 자유가 살아요. 행복이 삽니다. 서로 생각을 다시 모으고 공약을 수정 보완했습니다. 자유당, 체육당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선생님, 벌써 우리 당에서요. 저쪽으로 두 명 옮겨갔어요. 누가 저리로 갔냐? 자유당에서 체육당으로 간 사람. 한 명씩 얘기해. 얘들이 너무 준수하니까 너무 잘생겨서 반했지요. 자유당과 인원 차이가 많이 벌어졌던 체육당. 무려 5명이나 늘어 자유당과 박빙입니다. 오늘은 뭘 하는 거 하면 너네가 정책 토론회를 할 거야. 토론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근거. 주장과 근거. 그 목소리. 그 전에 목소리가 커야 돼? 자기 주장. 상대방의 입장에서 봐서 그 사람의 입장을 들어. 그렇지. 토론은 혼자서 주장하는 게 아니지. 상대가 있잖아. 그럼 그 토론이 서로 생산적으로 잘 하려면 토론의 룰을 잘 지켜야 되잖아. 그런 룰을 지키게끔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그게 뭐지? 그게 선관이야. 그지? 선관이 손 들어봐. 이 선관이 멤버가 오늘 이 수업의 토론을 너네가 주관하는 거야, 주관. 저희는 얼른팀에서 선거법을 일단 만들었는데요. 일단 포스터는 개수 각 당마다 두 개씩 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부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은 중요합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선거법. 선거 날까지 잘 지켜야겠죠. 각 당별로 발언 2분, 반론 2분, 각 당 전략 토의 5분, 다시 재발론 2분을 하겠습니다. 자유당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목표는